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은 3.4%, 기업은 3.1%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체험형 인턴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았습니다. 올 상반기 체험형 인턴 9명 모두 장애인만 뽑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올해 상반기 체험형 인턴 70명 가운데 19명이 장애인으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이 아닌 2개월에서 4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업무도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계약직 분들 네. 계속 돌면서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이제 거기서 일하고 나면 2개월은 위에 사무직 하는데 올려서 일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었어요. 체험형 인턴을 대거 뽑은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5년 반 동안 장애인 정규직 신규 채용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른 공공기관 5곳은 채용 인원이 2명에서 4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체험형 인턴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한 것으로 인정돼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뭐 잠깐적인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 요건이 안 돼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장애인 고용 확대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